안녕하셨어요? 이거부터 보고 얘기하지. 차건우랑 어떤 사이야? 이 사진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신 거예요? 묻는 말에 먼저 대답부터 해! 철없을 때 찍은 거예요. 차건우 씨는 제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내 말은 건우가 이 사진을 왜 여태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야. 둘이 대체 어떤 사이였기에? 사모님도 참,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? 설마 제가 이 남자랑 사귀었다는 거예요? 아니라고? 사모님도 아시잖아요. 차건우 씨는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는 거. 저 실은 차건우 씨가 송화물래 저한테 매달리긴 했어요. 뭐? 그럼 건우가 송화랑 강 팀장한테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야? 사모님! 양다리는 결코 제가 허용 안 하죠. 전 절대 남의 남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. 친구 남자라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스토커처럼 굴 줄은 정말 몰랐어요. 그게 사실이야? 네, 전 처음부터 구팀장만을 바라봤습니다. 그건 아니지. 어째 듣다 보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. 왜죠? 강팀장은 내가 우리 강모짝으로 봐둔 거지. 우리 강민인 임자가 있는 몸이라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진 팀장은 죽고 없는데요? 뭘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, 진 팀장이야 강민이가 혼자 짝사랑한 거고, 우리 강민인 제1그룹 맞다리랑 지방끼리 정원한 사이야. 뭐라고요? 강 팀장이 똑똑하고 당당한 게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좀 들이대는 경향이 있네. 외부에서 공부를 했으니 사고방식도 오직 트였을까. 설마 원나잇 스탠드로 결혼하자는 심파 같은 말은 안 하겠지?